저는 잠깐만 있습니다. 자, 뛰어! 달려! 우와! 야, 뭐가 제일 예뻐? 뭐야 이거? 야! 구독하면 안 잡아먹지. 아흠. 구독 부탁드릴게요. 팬분들 안녕. 땡나른이에요. 오늘은 세세열매를 걸고 물방울 레이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레이스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사람들 모두 물방울 아이템을 끼고 있죠. 자, 물방울만을 사용해서 저기 있는 시작섬까지 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컨텐츠인데, 물방울을 쓰더라도 구루리, 소루 가능하거든요. 둘 다 사용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물방울만을 사용해서 시작섬에 있는 열매를 파는 누나한테 제일 먼저 도착하는 분이 우승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우승하신 분한테는 세세열매를 지급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과연 누가 제일 빨리 갈 것인가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심판을 하고 싶기는 한데, 심판 말고 나도 한번 하자. 나도 한번 참가해서 어떤지 한번 보자. 자, 이 배가 여러분들 준비 배고요. 저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시작해주세요. 가자. 우! 야, 사람들 다 엄청 느리다. 야, 아, 우와 저기까지 언제 가. 뭐야, 오리님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수영 안 하는데 아예? 야, 오, 그래도 지금 잠깐만 나 왜 갑자기 밑으로 가. 뭐야 그래도 큐버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 큐버님이 제일 앞에 있네. 다 비슷비슷해요? 야, 안돼, 내가 1등 할 거야. 이건 아무한테도 못 줘. 이 세세열매는 나중에 부자 서버할 때 써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건 아무한테도 줄 수 없다. 와, 절반도 못 왔어. 엄청 느리다 진짜. 와, 다 비슷비슷하네 심지어. 아, 어쩔 수 없다. 야? 자, 농담이고요. 저는 잠깐만.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한 세세열매가 사라졌습니다.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자, 지금부터는 세세열매 없고요. 그냥 1등하는 사람이 1등한 걸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생겼어.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실수로 세세열매를 없애긴 했지만 이미 인벤토리 안에 세세열매 또 있습니다. 아, 1등하면 세세열매 드릴게요. 오케이. 괜찮아. 실수한 거는, 내가 없앤 거는 좀 아깝기는 한데, 어차피 내가 재물 다시 뽑으면 되니까. 자, 우승. 지금 근데 큐버님이랑 오리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큐버님이 조금 더 앞에 있어요. 큐버님이. 아, 블루테인이 포기한 것 같은데. 아, 포기한 것 같죠, 약간. 뭐야, 오리님 역전. 자, 좋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가지 미션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션 말고, 미션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저기까지 가는 데도 오래 걸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검스킬 사용 허가하겠습니다. 자, 뛰어! 달려! 우와! 야, 뭐가 제일 예뻐? 뭐야 이거? 야! 야, 뭐야, 뭔 속도야? 잠깐만, 누구야, 뭐야? 나 이렇게까지 빨라질 줄 몰랐어. 큐버님, 뭐야? 아, 검스킬 사용 가능했는데. 아, 자, 일단은 검스킬 사용 하자마자, 야, 1분 만에, 야, 이거 1분도 안 해서 끝났는데? 뭐라? 자, 큐버님 삼각창으로 그냥 바로 돌진해서, 네, 1등 했네요. 자, 누가 꼴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오고 있어요. 나 모두 검스킬 쓰면서 오고 있어요. 아, 검스킬 못 쓰는 한 분이 있어요. 아, 오할님 검스킬 사용 가능한데, 검스킬 안 쓰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요. 아, 괜찮아. 이동하는 검이 없대. 괜찮아, 할 수 있어. 힘내.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야. 할 수 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기는 편 우리 편. 힘내라 힘. 아, 올라가질 못해. 어떡해. 올라가질 못해. 점프. 도로 썼네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끝까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까지. 오케이. 아, 좋아요. 우승하신 분은 우리 큐버님께서 여러분들 검스킬 사용하면서 우승을 하셨는데, 큐버님께서 세세열매를 받은 셈 치겠답니다. 오! 세세열매를 받은 셈 치는 걸로 하겠다고 하네요. 네, 큐버님께서는 세세열매가 필요 없으시다고 받은 셈 치는 걸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등분한테 드리려 했는데, 우리 폼님 아쉽게도 여기 올 때 구록 있었어요. 실격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등이 누군지 모르거든? 지금 3등이 누군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이걸 뭘 어떻게 줘야 되지? 잠깐만. 아, 괜찮아요? 아, 그러면 다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하신 우리 오아이님한테 지급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가고 계신 우리 오아이님한테 지급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 좋아요. 자, 마지막까지 검스킬을 쓰지 않고 끝까지 오신 우리 오아이님한테 세세열매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아이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아이님한테 그럼 세세열매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이님은 필요하시죠? 그래, 마지막까지 고생 많았어요. 우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세열매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레이싱을 해봤습니다. 자, 레이싱을 하면서 실수로 세세열매 하나를 없애버렸지만 우리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아, 세세열매를 안 받아도 저랑 같이 게임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네요. 다음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재밌게 플레이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저분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잊지 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